무슨 내용이지? 얘가 뭐야? 뭐야? 아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요? 드림 굿 비즈니스 띵 무슨 내용이야?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죠. 네.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는 뭔 질문이었나?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그 내용이고요. 좋은 일을 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의 문제부터 제기했다고 했잖아. 왜 문제를 지금 제기했냐? 이 너무 단기적이다 이거죠. 잠깐 도와줘봤자 그 도움이 끝나고 나면 얘들은 다시 가난해지니까. 문제를 제기했어. 그리고 나서 2번에서 문제 해결책을 대안을 이제 보여줬어. 그게 바로 뭐다? 사회적 기업이다. 바로 사회적 기업이 조금은 대안책이 되지 않겠냐라는 걸로 사회적 기업을 얘기했고, 그리고 3번에서 사회적 기업의 결국에는 큰 목표는 뭐라 그랬냐? 현금 괜찮았잖아. 프로블럼 해결이죠. 소셜 프로블럼을 해결해 주는 거, 가난, 뭔가 그런 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자 라는 게 이제 사회적 기업의 큰 목표라고 볼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4번부터 들어가는 게 사회적 기업의 예시만 계속 나옵니다. 사회적 기업이 어떤 식으로 예시가 있는지. 제가 이제 영상을 미리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게 뭐야? 보호종결 아동 도와주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흙 살리는 것도 있었고,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우선은 4번부터 이그젬플 1입니다. 체크는 조금 색깔 달리 가면서 한번 가볼게요. 바로 하죠. 그라민뱅크. 이게 첫 번째 예시예요.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그라민뱅크가 첫 번째 예시인데, 이 그라민뱅크가 이그젬플리파이를 해주거든. 이그젬플리파이가 보여주다는 거야. 예시를 보여준다는 거야. 이그젬플, 이 예시잖아. 이그젬플리파이가 예시를 보여줍니다. 사회적 기업의 예시를 보여줘. 다이 뭘 해줘? 얘가 뭐 하냐? Providing credit and small loan to people in poor rural community in Bangladesh. 방글라데시에 있는 루랄 커뮤니티. 루랄 뭐지? 시골? 도시는? Urban? 네. 어쨌든 이제 도시 말고 시골 지역에 방글라데시 진짜 못 살잖아. 방글라데시에 있는 시골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몰 론, 이게 뭐였더라? 소액 대출 또는 크레딧, 신용이란 뜻이야. 신용을 빌려주는 거지. 이게 신용이 없잖아, 거의. 근데 이런 애들한테 신용을 빌려주고 돈을 대출해줘가지고 사회적 기업의 예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라민뱅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옆에 나 쓰기나 할까요? 그라민뱅크가 무슨 일 하는지. 인 방글라데시고 돈 빌려주는 거죠. 신용 제공해주고 다음에 그리고 소액 대출해주는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용을 제공해주고 소액을 대출해주는 그런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하는 역할인데 since 이래로라고 해석하면 쉽을 것 같아요. 1983년 연도가 있어서 1983년 인셉션 이래로 인셉션의 시작 이런 뜻이요. 1983년에 시작한 이래로 이 뱅크는 해제 헬프드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다는 것과 카운틀리스 패밀리들요. 카운틀리스 패밀리들이 쉐이크 오브 포버티, 비긴 온 유라고 했어요. 포버티가 뭐지? 가난의 쉐이크 오브 떨어뜨릴 수 있게 도와줬다는 거잖아. 카운틀리스 패밀리들한테 카운틀리스가 뭐야? 셀수 없이 비 하나 더 붙여야 돼. 많은까지. 많은 거야. 그래서 되게 많은 패밀리들을 도와줬어. 가난을 떨칠 수 있게. 그리고 비긴 어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줬다라는 거지. 내가 그랬잖아. 얘가 그래도 진짜 땡전 한푼 하나도 없는데 붕어빵 장사라도 해가지고 먹고 살고 싶어. 붕어빵 장사 기계라도 사주는 거지. 돈이 한 푼도 없지만. 그런 거를 소액 대출을 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할수 있는 거지. 그리고 썸이 나올 텐데. 독해를 하다가 여러분 썸 혼자 이렇게 나오면 조금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는이라고 해석하는 게 독해하실 때 되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아더리스가 나오면 다른 이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누군가는 이거 하고 다른 이는 이거를 한다라는 식으로 사람으로 좀 취급을 하면은 해석할 때 편해. 누군가는 펄치스 구매를 해요. 플롯이 땅덩어리 같은 거야. 그러니까 땅덩어리 같은 거를 사. 그래서 그 땅덩어리에서 to grow crop을 길러내는 거야. 이 마켓에다가 내다 팔 그런 크롭 같은 거를 그래도 뭐 땅이라도 있어야 뭐를 내다 팔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라던가 또는 누군가는 use a loan 이 대출을 받아요. 뭘 구매하려고? 비하이크를 구매해요. 비하이크 뭐지? 탈 거. 자동차를 사려고.
투 스타트 돼요. 택시 서비스요. 택시라도 하려면 그래도 이제 할걸 사긴 사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사가지고 대출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땅덩어리를 사가지고 농작물을 길러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야, 이거 공짜로 빌려주는 거냐? 는 아니야. 대출이잖아. 어쨌든 갚긴 갚는 거야. 근데 아마도 이자율이 상당히 낮겠죠. 거의 그냥 거의 거저주는 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되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그라민뱅크가 사회적 기업의 첫 번째 예시였고요. 다음 두 번째 예시로 보면은 impressed by라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게 뭐라고 해석해? 감명받았다는 거니까 the work that 그라민뱅크가 하고 있는 일. 그라민뱅크가 was doing 하는 일에 impressed 감명을 받아서 릴리 람펜이라는 요 사람이 만들었어. 마이뱅크를 만들었네 이번에. 이게 두 번째 예시. 마이뱅크가 두 번째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는 마이뱅크는 뭐 하는 앤가? Which helps educate 도와 그 교육시켜주네. Young people 젊은이들 청년들을. And 그리고 provide finance. Finance가 뭐더라? 네, 재정을 조달해주는 거죠. For small scale business 중소기업에다가 in socially deprived area of the UK요. 영국의 사회적으로 디프라이브드가 되어져 있는 지역에 네가 디프라이브드 몰라도 이건 약간 못 사는 거야. 못 살고 뭐 가난하고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디프라이브드가 원래 뜻이 뭐지? 디프라이브 아는데 빼앗다는 뜻이요. 사회적으로 빼앗긴지요? 좀 이상하니까 그냥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소외지역. 그래서 영국에도 소외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자금을 조달해 주는 것도 해주고 젊은이 교육을 해주는 게 마이뱅크인가 봐요. 여기다 써놓긴 합시다. 마이뱅크 두 번째 마이뱅크는 하는 일이 뭐냐? 우선 청년 교육이네요. 청년 교육. 다음에 이제 여긴 영국이네요. 아까는 방글라데시였잖아. 여긴 영국에서 이제 청년 교육을 하고 영국에 있는 소외 지역 자금 조달을 해주죠. 약간 뱅크긴 뱅크니까 어쨌든 뱅크 역할을 하는데 청년 교육을 한다는 게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 요 아이디어는 was 뭐냐면 to use 사용하는 거거든. 뭐를 사용하는 거냐면 파이낸셜 서비스를 바로 이 재정 서비스를 여기 뒷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여기 뒷부분은 형광펜을 좀 칩시다. 얘가 이거 하고자 하는 게이 사람의 목표였거든. 이 라일리 램페넨이라는 이 사람이 요게 목표였고 그리고 뒷부분이 그로 인한 본인이 이러한 창대한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거야.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한 결과가 뒷부분이야. 결과가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목표는 뭐냐면 바로 이 파이낸셜 서비스를 뭐로써 사용하고 싶냐면 프랙티컬 러닝 툴로 쓰고 싶다 이거야. 프랙티컬이 뭐지? 실질적인 학습 도구로 쓰고 싶다는 거지. 실질적인 학습 도구. 배워야 된다는 거네. 그래서 엔커리징 하자 이거. 엔커리징 뭐지? 아 엔커리징 뭐야? 격려, 촉진, 올리는 거라고 했죠? 뭘 올려? Young people들이 뭐 하게 하자? To take the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가지게 하자. 교육하는 이유는 그거네. 책임감을 가지게 하자. Of 무엇에? Helping themselves랑 and helping the wider community요. Helping themselves가 뭐야? 그들 스스로를 돕는다. 이걸 뭐라 그래? 스스로를 돕는 거. 자급자족 자립이라고 하죠. 스스로가 자립하는 것에 책임감을 가지게 하자. And 더 와이더 커뮤니티를 돕자.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는 공동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게 노력해보자 라고 한게이 학습 도구로서 썼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우리나라 진짜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애들이 신용불량자가 된거 알아? 근데 그거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유튜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정말 돈이 없어서 삼각김밥을 먹는다는 거야. 그거 한 개. 근데 그 삼각김밥도 못 먹을 것 같으면 그냥 좀한 끼는 굶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약간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진짜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까 현금 서비스 받고 이러면서 고를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신용등급 엄청 내려가고 이런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코로나 시대가 정말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애들도 있죠. 이런 애들도 있지만 또 어떤 애들도 있냐면 분수에 맞지 않게 막 롤렉스 차고 막 이런 애들 있어요. 해봤자 200에서 300밖에 못 벌면서 욜로 하면서 인생은 한 번이다 하면서 그냥 막 사는 애들 있잖아. 12개월 할부로 써가지고 막 이런 거 카푸어도 있고. 이런 애들이 왜 그러냐면 교육이 안돼 있어서 그래. 이거 이렇게 써도 되겠지?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얘들아, 햇살론. 이런 거, 이게 다안 좋은 거야. 현금 서비스 다안 좋은 거라고. 근데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그냥 막 쓰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영국 애들 유난히 또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젊은 애들을 교육시키자. 실질적으로 학습 도구로서 만들자. 그래서 이 어린애들을 조금 더 청년들이 본인의 삶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좀 주고 공동체에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게 만들자. 그런 목표로서 이 사람이 이걸 만든 거지. 괜찮죠? 그래서 이랬고,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죠. 이 중소기업들은 that are built, 만들어졌거든? 온 어디 위에 만들어졌냐면 마이뱅크의 인터레스트 프리 마이크로 론으로 만들어진. 인터레스트가 뭐냐면, 진짜 중요한 단어인데, 이자야. 물론 관심사라는 뜻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여기선 이자로 가야 돼요. 그럼 이건 뭐야? 인터레스트 프리 마이크로론? 무이자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거지. 마이뱅크가 무이자로 이자 안 받고 소액 대출을 해서 그걸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스몰 비즈니스들, 중소기업들이 요 뒷부분 해석해봐. Invariably deliver financial return. Invariably, 변함없이 deliver, 전달해줬다. Financial return을, 재정적 return을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게? 아,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무이자 대출로, 마이뱅크의 무이자 대출로 만들어진 중소기업들, 마카롱 가게를 하든 붕어빵 가게를 하든 호떡 가게를 하든 어쨌든 중소기업들, 그 중소기업들이 변함없이 전달했다. 재정적 return을. 이게 뭐야? 갚았다는 거지. 돈 빌렸고 갚았다. 다 변함없이 갚았다. 그래도 나름 성공적이긴 했네. 그래서 다 변함없이 재정적으로 갚았다. 그러니까 성공했다 이거야 지금. 우리 이 프로그램 했는데 되게 성공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이 얘기를 하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 이 사람이. We can prove that. 우리는 입증할 수 있어요. 어린 청년들 who take part in this program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린 청년들이 결국에는 뭐할 거라고? End of ING는 끝났다가 아니야. 결국에 이렇게 된다고. 자기는 확신한다 이거야. 입증할 수 있다 이거야. 결국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뭐할수 있을 거라고? 보다 더 employable 할 거라고. And more likely to, 보다 더 save 할 거라고. And 그리고 뭐할수 있을 거라고? Manage debt more effectively요. 보다 더 debt를 이거 할수 있을 거라고. 각각 뭐뭐할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애들이. 보다 더 세이브가 구하다는 아닐 것 같은데? 여기 구하다는 느낌이면 안 되는데? 저축이 낫겠지. 지금 이거 마이 뱅크 시스템인 거니까. 저축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냥 욜로 막난 200만 원, 200만 원 다 쓴다. 이런 거 말고. 요새 뭐 무지출 챌린지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저축도 더 많이 하고, and able to manage, 그리고 또 뭐, 비즈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래도 관리하고 요런 것들도 더할수 있을 거라고 자기네는 확 입증할 수 있다 이거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애들이 분명히 보다 더 빚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저축도 더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이 애들이 결국에는 보다 더 엠플로이어블 할 거라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엠플로이어블이 뭐라고 해석하면 돼? 엠플로이가 알것 같은데? 엠플로이 고용하다거든? 그럼 이거 뭘까? 얘네들이, 이 젊은이들이 결국에는 보다 더 고용, 가능해질 거라고. 고용이 가능해지는. 얘네들은 보다 더, 이게 약간 또, 시험난이잖아? 10명 뽑는데 1000명이 뭐였다 그랬나? 예, 뭐 장난 아니에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용이 보다 더 가능해지고, 돈도 더 관리 잘하고, 저축도 더 많이 할 거라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애들이 보다 더 책임감 있게 본인의 자립하는 힘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야, 이것도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 요새 애들 너무, 요새 유튜브나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예, 뭐 이제 약간 카푸어, 이런 것들도 많고.
된장녕 이런 것도 워낙 뭐 이거는 진짜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길부터 사는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자기 힘으로서 했지 않고 내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뉴스에서 자기가 돈이 없고 취직이 잘안 돼가지고 보이스피싱 현금 조달책 알바를 했다.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이렇게 뭐 인터뷰를 했더라. 변명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교육이 안돼 있어서 그래. 모르니까 그렇게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약간 교육을 시켜주는데 노력을 한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두 번째 마이뱅크가 하는 역할은 이제 청년들 교육인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사회적 기업이 나오거든요. 현재 그래서 하면서 이제 여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 한번 찍어 봐줘. 현재 그래서 많은 컴퍼니들이 되게 빠르게 어댑팅을 하고 있거든. 어댑트가 뭐야? 아니, 적용시키다, 적응시키다 아니야. 적용시키다, 뭐야. 어댑트야, 그거는. 이게 적응시키다, 적용시키다, 개조시키다, 그 단어란 말이야. 어댑트는 뭐야? 입양하다 또는, 여기 입양 아닐 것 같단 말이야. 입양하다 또는 채택하다라고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현재 채택하고 있대. 요 이머징 마켓을, 이머징이 급부상하고 있는 요 시장을 지금 많이 채택하고 있대. 무엇에 이 마켓 모델이야? Doing good by doing business요. 뭐지? 사업을 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업을 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에 이머징 마켓 모델을 현재 많은 회사들이 선택 중이다. 그러니까 요새 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선택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중 하나가 이제 세 번째 예시네요. 패션 레이블인 피플 트리요. 얘네가 세 번째 예시예요. 패션 회사가 어떻게 사회적 기업이 될수 있을까? 보죠. 얘들 뭐 하냐? 패션 회사인 피플트리가 파트너를 맺어요. 파트너가 동사로 쓴 거야. 제휴를 맺다로 쓴 거야. 동사로 쓴 거야. 대부분은 파트너가 명사로 쓰죠. 여기서는 동사야. 파트너를 맺었어. 이들 누구랑? 알티산들이랑. 알티산이 장인들이거든. 장인이랑 농부들이랑 패션 회사가 농부들이랑 파트너를 맺을 일이 뭐 있지? 근데 인더 어디에서 디벨로핑 월드에서 to bring new opportunity to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였지?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더 economically disadvantaged는 어떤 사람들이냐? 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이겠죠. 가난한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어디 나라에 있는, 인더 디벨로핑인데, 디벨로핑 월드가 뭐야? 개발도상국, 그럼 선진국은 뭐야? 드라고 했죠.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장인들이랑, 그리고 이제 농부들이랑 파트너를 맺은 거야. 보다도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왜 농부랑 파트너를 맺었을까? 왜일 것 같아? 모카솜이 필요하지 않냐? 옷감을 만들려면? 예,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얘가 가난한 애들이랑 일부러 제휴를 맺었다는 거야. 그래서 CEO이자 파운더가 뭐지? 설립자인 사피아 민니라는 애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That she created 본인이 이 에티컬이 윤리적이냐? 윤리적 사업을 시작했다 이거야. Based on 무엇에 근거해서? 본인의 컨빅션에 근거해서. 컨빅션이 신념이야. 본인의 신념으로 이제 이런 회사를 시작했다는 거야. More than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than 이거보다는 on purpose라기보단 by accident로라는 뜻이거든요. 목적이 있었다기보단, 그러니까 즉 일부러라기보단 우연히 만들었다.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살다 보니 이 기업을 우연히 그냥 만들게 되었대. 그치? 가끔 이렇게 막 환경이나 가난이나 이런 거에 되게 관심 많은 애들 있잖아. 얘도 그런 게 관심이 많았나 보지. 그래서 우연히 이 기업에 대해서 만들게 되었대. 이 윤리적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We set out. 우리는 시작을 한건 as a bunch of professional로 시작했다. As a bunch of 이게 뭐냐면은 한 다발, 묶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몇 명이서 시작했다는 거야. 전문가들 몇 명이서 시작했는데 end up with 어떻게 끝났냐면 브랜드가 되었네요. That has a lot of integrity가 많은. Integrity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 오늘 단어가 좀 어려운 게 많아. Integrity가 정직. 또 뭐가 있지? 그거 있잖아. 청렴결백 이런 거야. 되게 깨끗하고 한 거.
되게 인스타그리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함이 가득한 브랜드로 끝났다. 아까 그러니까 전문가 몇 명이서 시작한 건데 브랜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from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면 from부터 시작해서 through 이것을 거쳐서 onto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정직이 있다는 거야. 그럼 뭐 무슨 과정 우선은 farmer부터 시작을 하겠죠. 손부터 시작하니까. 그 농부부터 시작해요. 어떤 농부? producing 만들어내는 organic fair trade cotton. 혹시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 공정무역 커피라고 조금? 원래는 커피나 커피 농장에서 진짜 노동력 착취당해가지고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냥 거기서 커피 농장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야. 예. 네. 또는 뭐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쪽에서 옷을 많이 만들거든. 옷 공장이 거기 다 있어. 근데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H&M, 자라 이런 애들 있잖아. 옷을 대량 생산으로 막 이렇게 찍어내는. 거기서 다옷 만들고 있어. 학교도 못 가고. 근데 거의 노동력 착취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올가닉 페어 트레이드라고 해서 페어 트레이드가 공정무역이거든. 그래서 유기농 공정무역 커튼 솜을 프로듀싱 만들어내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우선은 농부부터 시작을 해서 서로 무엇을 거쳐 제조 과정을 거쳐 온투 더 웨이 어느 방향까지 가? Then we choose 우리가 파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talk to our consumer들과 말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직접 배달하는 프로덕트까지 상품까지 요거까지가 농부부터 시작을 해서 제조 과정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거 만드는 상품 그리고 이제 컨슈머와 대화하는 방식까지 모두 다 정직함이 가득한 뭐 브랜드로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거 좀 자랑하는 거죠. 얘가 본인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고. 그럼 이 피플트리가 뭐 하는지나 볼까요? 피플트 여기다가 또 얘가 하는 역할은 좀 쓰죠. 얘가 하는 역할은 결국에는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개발도상국 그 농부랑 장인을이랑 제휴를 맺은 거죠. 제휴를 맺어가지고 약간 기회를 주는 거지. 기회 제공. 그리고 항상 여기에 모토는 정직함이야. 정직한 유통 과정, 정직한 제조 과정 이런 거를 다 모토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 공정무역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대요. 되게 좋은 일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도 사회적 기업이 될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왜그 약간 뭐지? 무슨 내가 그때도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돌고래 살리기 하는 뭐 그런 돌고래 키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들 팔찌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 기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어쨌든 이런 일을 한대요. 이 패션 회사도. 그다음에 7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빈칸 넣어보러 갑시다. 10번이요. 10번에 보시면, 야, 내가 문장 삽입에서 제일 중요한 건뭘 찾아야지 문장 삽입이 된다고 했냐? 에 나왔던 지시대명사 같은 거잖아요? 그럼 너는 이 문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힌트 될 만한 게 뭐가 돼? It 말고. It 말고 더 강력하게 하나 있어. 디즈 비걸 컴퍼니라고 하나 나오잖아요. 이큰 회사들이라고 나오거든요. 대기업들과 그럼 대기업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이시 가리키는 거 이는 이 대기업들과 싸울 수 있다는 거잖아. 경쟁할 수 있었다. Thanks to 뭐 덕분에? 인터그리티 또 나옴. 정직함 덕분에. 서플라이 체인의 정직함. 공급망의 정직함이겠죠? 공급망이 정직해서 그거 덕분에 그리고 멀티 채널 어프로치 덕분에 멀티 채널 어프로치가 뭐냐면 다채널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채널 분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다. 분배 방식. 다채널 분배 방식과 그리고 이제 뭐야? 정직함. 예. 공급망의 정직함. 요런 거 덕분에 요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대기업들. 그럼 이제 저는 약간 바로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ABCD 중에서 어딜까? 아무나 시켜보겠어.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하나가 있거든. 이러한 대기업들과 싸울 수 있었다. 정직한 공급망 덕분에 싸울 수 있었다. PC. 봤어? 아직?
이러한 대결제가 쌓일 수 있었다. 너무 눈에 보이지 않아? 답이 뭐야? 안 보이나? 내 눈에만 보여? 채빈이, 혹시 뭐 골랐어? 몇 번? 삐, 어디 보고? 글로벌 브랜드, 라이크 보덴과 라이스. 글로벌 브랜드가 대교관인가요? 응. 이러한 글로벌 브랜드와 싸울 수 있었던 건 공급망이 정직해서였다라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찾을 수 있다. 그럼 피플트리의 전략이에요. 라인이 동사야. 따라와, 이제. 맞아야겠다. 라인이 동사고, 피플트리의 전략, 폴 마케팅 전략, 앤 프라이싱 타겟 전략이에요. 무엇을 프라이싱 하는 가격 전략이에요. 마케팅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It's fabric과 clothing이요. 그러니까 그 천과 옷의 이제 가격 전략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은 라인이 견주다라는 뜻으로 해석한 거야. 견주었다. 인더 미드마켓에서. 미드마켓 섹터가 어디냐면은 중저가 섹터. 고가 말고. 중저가 섹터에서 누구 옆에서 글로벌 브랜드인 보덴이나 라이스 같은 이런 중저가 섹터에서 얘네들과 견줄 수 있었다는 거야. 피플트리의 전략이. 이 전략 자체가 견줄 수 있었다. 이러한 디즈 글로벌 브랜드와 싸울 수 있다. 누구 덕분에? 바로 요거 덕분에. 땡스투 뭐 이제 그 정직함 덕분에 싸울 수 있었다. 여기에 B 들어가시면 됩니다. 싸울 수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피플트리가 돈을 벌었어. 8 million a year. 8 million 얼마야? 800만 까먹은 거 아니지? 밀리언 공두개 붙이는 거라고 했지? 800만, 여기는 파운드네요. 800만 파운드를 벌었어. And 그리고 매 연마다 애니얼 그로스, 애니얼이 1년마다니까 1년 성장률이 최근에는 20% 정도를 성장률을 봤네. 어우, 뭐 어마어마하네요. 최근에 그랬어. Despite UK의 이코노믹, 이게 뭐야? 있잖아. 저는 어우가 마이너스 느낌인지 플러스 느낌인지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는 디스파이트 때문에. 디스파이트 뜻이 뭐냐? 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럼 이거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지. 뭐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경제적으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 성장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요 디스파이트 때문에 이게 뭔지 몰라도 맞출 수 있어요. 마이너스 뜻이에요. 고난이란 뜻이거든. 위기, 고난이란 뜻이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국이 경제적 위기에 있어도 불구하고 20%의 매 연마다 성장을 했다. 800만 파운드를 벌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약간 돈을 잘 버는 거네요, 그래도. 그래서, 데이 컴퍼니. 이 컴퍼니는 그리고 사실상, 액트, 어떤 역할까지도 하는 거냐면, 디팩토. 디팩토는 사실상이야. 사실상, 에티컬 뱅크 역할을 하고, 얘네가 왜 패션회사인데 왜 윤리적 은행 역할을 하는 거지? 씬스, 왜냐면, 얘네들이 지불을 한대, 올가닉 커튼을. 올가닉 커튼 파머들한테 이제 지불을 한대. 그러니까, 농부들한테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Ahead of delivery. 이게 뭐야? Ahead of가 뭐야? 미리? 전에? 딜리버리? 배달 오기 전에. 배달이 오기 전에 그 커튼을 주는 파머들한테 미리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윤리적 은행 역할을 한대. 혹시 있잖아. 이게 나만 봤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같은 거에. 사장님, 저희가 물건 드렸는데 대금을 지불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막 이런 거못 봤냐? 이런 거못 봤어? 그게 약간, 물건 드렸는데 돈을 왜안 주세요? 빨리 좀 결제 좀 해주세요. 저희 망해요. 막 이런 거못 봤어? 이런 거 있어. 예. 대금 좀 빨리 달라고. 물건 드렸는데 왜돈안 주시냐고. 다음에 준다 했잖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나만 봤냐? 이런 거요. 원래는 대부분 물건 주고 되게 늦게 돈을 주거든요. 근데 얘네는 뭐 한대? 배달이 오기도 전인데. 배달 오기 전에 미리미리 돈을 준대잖아. 윤리적 은행 역할을 하는 거지. 잘했어. 그래서 요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졌을까? 그럼 이제 정직함을 토대로 윤리적 은행 역할까지 하니까 윤리적 은행 역할까지 해주는 좋은 해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혹시 이 회사가 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 회사를 좀 찾아봤는데 어디 갔어? 응. 뭐 옷은 평범합니다.
옷은 평범한데 옷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여기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니? Sustainable Fair Trade Fashion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앞세운 거죠. Sustainable은 뭐였지? 지속 가능하고 Fair Trade 공정무역 패션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조금 티를 내면서 피플트리라는 이런 회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8번에 이제 네 번째 예시가 나옵니다. 네 번째 예시가 바로 메인스트림 컴퍼니들이에요. 메인스트림 컴퍼니가 일반 회사를 말하거든요. 일반 회사들도 뭘 하나? 여기서 바로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니들한테 한번 말한 적 있어. 일반 회사들도, 심지어 일반적인 회사들도 어도프트, 채택하고 있거든? 이 사회적 기업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어요. 다이 뭘 해서? 다이 measuring success in terms of social impact rather than profit? 이라고 하거든요. 와, 이게 진짜 중요한. 사회적 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회사들도 심지어 이 사회적 기업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어요. 무엇에 측정, 성공을 측정할 때, 성공을 측정함에 따라, 무엇의 관점으로, 프로핏이 아니라, 소셜 임팩트의 관점으로, 라고 나오잖아요. 프로핏이 뭐야? 수익, 이익성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의 관점으로, 바로 성공을 측정해서, 일반적인 기업도 사회적 기업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LG, 막 이렇게, 막 힘든 사람들 막 도와주러 가고,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도와주러 무슨 연탄 나르고, 그런 거 한번 보여준 다음에, LG, 사람의 도움이다. 약간 이런 거 하고. 말했잖아. 무슨 또 산골 같은데, 인터넷 안 터지는데 가가지고 인터넷 연결해줘. 그래서 이제, 모두 다 교육에, 기회는 평등합니다. 삼성.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돈이 돼? 돈안 돼.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 왜냐?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많이 보이거든. 그럼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땐 사회적인 이 기업, 사회적 기업의 원리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이거죠. 요즘 들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나 이런 애들도 많이 해요. 뭔가 이제 그런 거 도와주는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without, 뭐는 하진 않고, 우선은, even bring in, 가지고 오지 않는 거죠. financial component. 그러니까 뭐 이런 재정적인 요인 같은 걸 가지고 오지 않아도, 가끔씩 무엇을 제공해주면, job training을 제공해주네. 그러니까 직업교육이죠. to 누구한테? at risk youth한테. 어떤, 야, at risk는 그냥 느낌이 온다. 위험에 처한, 힘들어하는. 이런 느낌이죠, 뭐. 힘들어하는 젊은이들한테 이제 직업교육을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가 중요해. 직업교육을 해줘서 뭘 해주자 이거야? empower, 힘을 주자라고 했잖아. M이 주자라는 뜻이었으니까. 힘을 주자, 얘네들한테. 뭐할수 있게? to live 살수 있게. productive life요. 생산적인 삶을 살수 있게 해주자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on the right side of the law? 여기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서, 직업 교육을 시켜줘서, 젊은 애들이 생산적인 삶을 살수 있게 힘을 주자는 거잖아. 여기가 뭐야? On the right side of the law.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가 말했잖아. 이상한 일 한다고. 모르니까. 그 보호종결 아동들도 당장 내가 물어볼 엄마 아빠도 없고,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했잖아. 모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교육시켜주자 이거지 건강한 법 안에서 일을 하고 살수 있게 잡 트레이닝을 조금 해주는 거죠 그럼 얘네들도 지금 이런 거 직업교육 좀 시켜주는 거네요 직업교육 시켜주는 거야 올바른 길로 안내 말고 조금 인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이제 젊은 애들 직업 교육 시켜주고 또 others 다른 애들은요 organize 조직해줘요 skilled 워커들을 그러니까 일 잘하는 워커들을 like 예를 들어가지고 seamstress라던가 또는 jewelry maker라던가 jewelry maker는 보석 세공하는 애 만드는 애고요 seamstress가 누구냐면 재봉사 같은 애들거든 재봉사나 어디에 있는 impoverished country에 있는 이건 백퍼 가난하냐 몰라도 몰라도 가난한 거지 뭐. 가난한 나라에 있는 보석 세공사라던가 재봉사들 같은 이제 스킬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그런 애들을 조직시켜준대.
인투 어디로 조직시켜주는 거야? 코어퍼레이티브로. 이게 협동조합이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서 이 워커들은 make a living 할수 있어. 돈을 버는 거지. With their talent, 본인들의 재능으로. 돈을 벌수 있게 해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직업교육도 있겠지만 또 이제 협동조합 같은 거. 협동조합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 있는 거 아니야? 니네 아는 건데? 농협이요. 농협도 농협, 농부들의 협동조합이에요. 수협. 어부들의 협동조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도 농협의 조합원이에요. 10,000원을 주면 되거든요. 농협의 조합원이 되면 이자를 많이 줘요. 그래서 저도 10,000원 주고 농협의 조합원이 되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 우선은 뭐, 요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겠죠? 그러면, 이 all of these ventures, 이 모든 회사들은 리코그나이즈 인지하고 있는 거는 뭘 인지하고 있냐면 the people's ability요, 사람들의 능력이죠. So take control of their own lives요, with a little bit guidance and support라고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all of these ventures들은 알고 있는 건이 사람들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무슨 능력, 본인의 삶의 컨트롤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있잖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봐. 난 되게 좋아하는 억구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회사들이 뭐를 인지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의 능력,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삶의 컨트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잖아. 자립할 수 있는 능력. 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은 뭐와, 뭐, 약간의 뭐만 함께만 있으면 됐나? 가이던스와 서포트만, 약간의 가이드만 해주고, 약간의 서포트만 해주면 얘네들도 먹고 살수 있거든. 혼자서 자립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이런 걸 안다, 이거지. 언라이크는 뭐와 달리, 체리티가 뭐였더라? 자선단체죠. 자선단체랑은, 과거의 자선단체랑은 달리, 사회적 기업은 한다는 거야. 나돈니가 있거든. 나돈니 버드스. A뿐만 아니라 B도 한다는 거야. A, 우선. 자선단체랑 달리, 사회적 기업은 뭐를 해요? Help people with their needs요. 도움이 필요한 애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가 중요한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주냐면, Help them, 도와줘. Regain self-esteem and pride by giving them to tools to stand on their own feet.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건데, 뭐할수 있게 해주는 거야? 다시 되찾게 해주는 거지. Self-esteem을, 뭐야? 자존감을, 다시 자존감과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를 다시 생기게 해주는 거야. 뭘 해줘서? By giving them. 얘네들한테 도구를 줘야지. To stand on their own feet이요. 본인의 발로 설수 있는 도구. 네가 그래도 이거 하고 붕어빵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아라 할수 있는 그런 도구를 주는 거지. 그냥 도와주는 거 말고. 그래서 이거 자존감도 주고 혼자 자립심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그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봐야겠죠. 이 자선단체랑은 달리. 그리고 이 도구, 얘네들이 먹고 살수 있는 이러한 도구들은 will be passed, 패스가 될 거니까 전달이 될 거야. 다음 세대로,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무엇에? 사회적 기업의 다음 세대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다음 세대들한테 전달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은 역시나 who will assist, 도와줄 거야. 사람들을. 본인의 그 in the neighborhood에 있는,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또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할수 있게? 사람들이 to help themselves 할수 있게. help themselves가 뭐라고? 자립.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는 거니까. 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줄 거라는 거지. 다음 세대의 사회적 기업들도 열심히 계속해서 도와줄 거야. This is why.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this is why 다음에 결과가 와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이제 바이탈하다 이거야. 바이탈은 뭐지? 중요한 거, 필수적인 거?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왜 의학 드라마에서, 선생님, 바이탈이 떨어집니다. 그 바이탈이에요. 되게, 바이탈이 떨어진다는 거, 필수적인 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그래서 이 to the modern world에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해. 왜냐? 이 사회적 기업이 보여주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거든, 대절을.
뭐에 보여주냐면, 사람들은 have the power, 너희들은 힘이 있어. To make a positive하고 sustainability and contribution to their own 본인의 삶에 기여를 하는 거야. 지속 가능하고, 너희들도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오래오래 네 삶에 기여를 할수 있는 힘이 있어. 그리고 너는 커뮤니티, 공동체. 공동체를 도와줄 수 있고, 공동체의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낼수 있는 너희들도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죠. 먹고 살수 있다, 너희들도 할수 있다. 그리고 조금의 가이던스와 조금의 서포트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 현대 모던 월드에 상당히 중요한 기업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카톡이나 카카오, LG 이런 데안 가고 뭔가 창대한 목표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회적 기업이 약간 만든 그런 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회적 기업 만들면 연락해. 뭔가 멋있을 것 같아. 네, 잠깐 쉬고 시작합시다. 이거 쉬고 바로 갑니다. 왜요? 또 힘들어. 근데 왜 그러지?